6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태 아버지의 거짓이 추가로 드러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택배는 경태를 내세워 경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고 잠적한 전직 택배기사 A씨에게 1심 결과 징역 2년, 그의 전 여자친구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지난달 말 선고된 가운데 4일 새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법원 조사에서 택배경 경태는 유기견이 아닌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가 2013년부터 길러오던 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A씨의 전 여자친구이자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알려졌죠. A씨는 2018년부터 B씨와 동거하면서 경태를 같이 기르기 시작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후 논란이 생겨 해명글이 올라왔을 때에도 A씨의 명의로 해명글이 작성되었지만 사실은 전 여자친구인 B씨가 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유명세를 탄 이후 인스타그램의 게시물 관리 및 팔로워와의 DM 등 소통도 피고인 B씨에 의해 주도했다라고 명시했죠. 또한 법원은 지난해 3월에서 4월 A씨와 B씨가 불법 후원금 모집 명목으로 내건 반려견 병원비로 생활고 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 역시 허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경태 아버지 측은 개인 채무로 인해 경제 형편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라며 피해자들이 반려견에 강한 동정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마치 반려견의 병원비로 인해 경태 아버지가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 돈을 빌린 다음 그 돈을 피고인들의 카드 대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 여자친구인 B씨는 경찰 수사가 개시된 후에도 한 팔로워에게 A씨가 구속 되어 합의금이 필요하다라며 4억 8,32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A씨와 B씨는 서울 강동구 자택을 떠나 대구 달서구로 도주했지만 이후 관계 악화로 헤어지면서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나란히 체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에휴,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네. 강아지 내세워서 후원자들 돈 뜯더니 잘됐다. 1심 불복하고 항소한다던데 그냥 벌 받아라 라는 등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